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우와, 저 눈이, 놀이터 눈이 패러독스 철화랍니다. 패러독스 철화. 여기가 어딜까요? 이렇게 예쁘게. 진짜 넓어졌어요. 저 작년에 여기 어딜까요?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조 아저씨네 농장에 제천, 충북 제천에 있는 조 아저씨네 농장에 지금 놀러 왔어요. 작년에 작은 손자 축구 때문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넓어지고 지금은 또 옆에 카페까지. 조금 이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카페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카페까지 하신대요.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선인장. 말을 못하게 선인장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얘는 뭘까요? 이름이. 와, 선인장들도 많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왔을 때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났나 봐요. 그래서 너무 넓고요. 오,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저 뒤에 카페도 해놓으셨고요. 야, 애송. 볼리딩제 하나. 요거는 진주 목걸이죠. 아, 진짜 다육이도 장난 아니게 많고요. 헤라. 헤라가 얼마일까요? 3,000원씩이네. 너우. 또 요 아이는 뭘까요? 핑크 샴페인. 야, 핑크 샴페인이 물 들어가고 있어요. 딱딱해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쁩니다. 많고 예쁘고. 저쪽에 가서 이제 예쁜 모습,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놀이터가 놀러 와가지고 영상 담아갖고 갔거든요. 근데 올해 또 작은 손자가 축구를 해서 영상을 안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영상을 담는데 카페까지 아주 공사를 하셨고요.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너무 예뻐서 작년에도 놀이터가 예쁘다 하고 갔는데요.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저쪽에는 식물들도 있고요. 진짜 너무 멋지게 잘 해놓으셨어요. 한번 예쁜 아이들. 그리고 큐빅 철화. 진짜 엄청난 대품이에요, 이거. 가격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난 대품이고요. 마디바가 요즘 여름에 예쁘죠. 근데 이런 화분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색깔 좀 보세요. 색깔. 물든. 와, 진짜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이렇게 이름표랑 가격표를 이렇게 달아놓으셔갖고 이렇게 붙여놓으셔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기.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라고. 이렇게. 와, 프릴 마디바. 진짜 장난 아니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원염 속 아이들입니다. 애원염 속 아이들 맞죠? 캐시미아, 철아. 다 보이시죠? 너무너무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 미인경 철아 하나 갖고 싶은데? 품고 싶은데. 진짜 이 아이 장난 아니네요. 가격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 사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작은 아이. 와, 요 아이 멋있지 않나요? 요 아이. 요 아이는 3만원이고요. 요 아이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2만원 더 주고. 요 아이는 7만원짜리. 와, 진짜 예쁩니다. 요 아이도 5만원이래요. 요 아이도. 예쁘죠? 와,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달빛금. 달빛금이, 물든 거 색 좀 보세요. 색 좀. 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충룡금. 음악이 들어가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요. 메두샤금. 와, 메두샤금이 이렇게 색깔이 너무 멋있죠. 이게. 와, 이 아이들은 뭘까요? 한엽 인디안 바손. 와, 저는 이번에 인디안 바손을 한엽 셀미르 셀브로 뿌띠꼬숑 이
이름이 참 예쁘나 예쁘띠 꼬숑. 와, 진짜 외화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공항 말이야. 오, 나홀 좀 보세요. 나홀 대품들 너무 예쁘죠. 제 나홀은 입장이 다 떨어졌는데 못노 같아요. 못노 맞나요? 못노 같은데 못노 철아도 저는 보냈네요. 가격표가 안 보여요. 나홀 멋있죠. 이렇게 진짜 예쁘게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이렇게 넓고 예쁘고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놀이터 눈에 또 들어온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큰일이네요. 큰일. 놀이터는 다육이들만 보면 요거는 나나우쿠미니 같아서 제가 왔는데 나나우쿠미니. 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는 이름표가 없는데 요거 무슨 마디박 슈퍼볼이래요. 슈퍼볼. 아우 슈퍼볼.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제이드 스타 스페셜. 색깔이 요렇고요. 여기 당인금. 아, 당인금. 요거는 아가까지 품었네요. 이렇게 당인금인가요? 당인인가요? 당인. 여기는 당인. 요건 당인금. 아, 예쁘죠. 호빗당인.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소인지금 좀 보세요. 소인지금. 와. 제가 소인지금이 저쪽에서 볼 때 너무 예뻐서 왔는데요. 진짜 예쁘네요. 와. 너무 예쁘다, 정말. 아, 예뻐, 예뻐요. 이거는 2만원짜리. 이거는, 이것도 2만원, 이것도 2만원짜리고요. 이거는 5만원짜리. 진짜 많아요. 예쁜 아이들. 그리고 가운데 진짜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네드탄인가요? 뭐지? 이거 볼까요? 이름표를. 네드탄 맞네요. 와, 놀이터가 조금은 볼 줄 아네요. 네드탄. 어, 오두근생, 오두근생. 정말 예쁘네요. 이거는 샴페인 같아요. 맞나? 아니네요. 샤르몬이래요. 샤르몬. 샤르몬. 이건 연지곤지. 연지곤지가 진짜 목등인가 봐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 목대 장난 아니죠? 이거는 놀이터네 집에 있는 슈가베이비 같은데, 맞는지, 맞네요. 슈가베이비가 엄청 가격이 좀 싸졌죠? 슈가베이비가 가격이 장난하지. 이건 집시. 오, 예뻐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마디바도 많고. 진짜 매장이 정말 넓네요. 정말 넓어. 그래서 놀이터가 지금 내일 들리려고 내일 여기를 들려가려고 1년에 한 번씩 들리는 곳 내일 들리려고 마이크를 안 가져와 가지고 지금 말을 크게 하고 있기는 한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모히또. 모히또 예쁘. 얘는 새아이로 분질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세요? 성장점 새아이. 이야 진짜 이쁘네요. 모히또. 그리고 놀이터도 또 이렇게 왔으니까 이건 아르제 같아요. 아르제. 아르제 3두근생. 이거는 5두근생. 물들어서 예쁘죠? 역시 키핑장이라 물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휴게공간도 있어요. 휴게공간. 우와 이 아이 좀 보세요. 공간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너무 좋네요. 진짜. 와, 차 한 잔 커피숍도 하시니까 차 한 잔 딱 들고 오시고 카페도 하시니까 차 한 잔 딱 들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마시고 시원하게 마시고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경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피 뷰티.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꽃도 피어있네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이렇게 휴게 공간도 있고요. 식물들도 많고요. 와 진짜 와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작년에 이게 공사하신다고 그래서 찍을 거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해놓으셔서 찍어갔는데 이야 저 보이세요? 저기? 와 진짜 넓고 멋지고 이렇게 식물, 이런 식물들도
이름은 몰라요, 노리타는. 장난 아닙니다. 이건 당인 같아요, 당인. 예쁘죠? 아, 멋진 음악도 흘러나오고, 이야, 진짜 예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너무 볼 게 많아서 뭐 어떻게 한 번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마지막으로 노리터가 좋아하는 호야. 호야 꽃핀 아이. 너무 좋죠? 이쪽으로 놀러 오시면 한번 들러서 차도 마시고 카페에 들르셔서 시원한 차 마시면서 또 이렇게 식물도 구경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쁘죠? 와, 예쁘다. 이렇게 큰 아이가 꽃이.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 이제 놀이터는 내일 오후에 올라갑니다. 호야 너무 예쁘죠? 호야를 끝으로, 호야 꽃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충북 제천 조 아저씨네 농장입니다. 예뻐요, 예뻐요. 더운 날 모든 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아직은 많이 덥네요. 그리고 또 목요일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